아무튼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할 거고요. 마인크래프트 근데 저 옛날에 샀거든요. 고2 때 샀는데, 아니 그게 좀 이상하게 바뀌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샀어요. 어차피 옛날 아이디는 좀 쓰기도 그렇긴 해가지고 그냥 질렀습니다. 옛날 아이디가 예전에 말한 적 있는데 김카사라고. 네. 지금 쓰기는 좀 그렇죠. 견님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차마 쓸수 없는 그 이름. 근데 대면은 쓰려고 했어요. 대면은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뭐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귀찮아서 그냥 질렀어요. 제 닉네임도 바꾸고 싶었고 핑계김에 샀죠. 전혀 돈이 많아서. 아, 닉네임 무료로 바꿀 수 있다고요? 아니 닉네임이 아이디인데? 닉네임은 못 바꾸잖아요. 그거 새로 살 때도 닉네임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해달라고 써져 있었는데? Nope. 그냥 그 닉네임 바꾸는 거는 서버 막그 플러그인 아닌가? 플레이어 이름으로 뜨는 거 무료로 바꿀 수 있다고요? 진짜? 아닌데, 내가 살 때는 분명 아닌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마인크래프트 사이트 어딨어? 아, 맞다고? 에이, 모바일 마인크래프트겠지? PC 마인크래프트 아니고. 그쵸? 닉네임 변경? 닉네임을 공짜로 바꾸어봐요. 이미 누군가 가져간 닉네임으로 이상한 닉네임을 가지고 플레이하셨던 당신. 닉네임이 바뀌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당신. 여기 글에 집중하세요. 마인크래프트가 원래는 닉네임을 한번 정하면 다시 못 바꾸는 시스템이라 모장 쪽에 유저분들 계속 문의 메일을 보내서인지 모장에서 드디어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변경 시스템 도입.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바. 아무튼 뭐 샀으니까 뭐다 조용히 하세요 그냥. 그냥 안 된다고 해. 그냥 빡치니까.